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해요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모습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분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을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갔어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는 제자들을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뻐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이 말을 떠나가세요. 한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신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넓고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 에티오피아 관리가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난리였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쿠스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끌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이 따르지 않겠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이란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저 이거 알아요. 재미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에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 문이 부서졌어요. 모두 열어버렸어요. 감독을 지키던 감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을까? 겁이 났어요. 죄수가 없어지면 감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감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감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감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 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가 바울은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한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용감한 도우미 바울이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어떡하지?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히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을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까지 배처럼 빠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뻤어요.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었는데요. 재밌었나요? 몇개 남았을까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6개만 더 읽으면 돼요. 이거 하고 마지막 부분은 다 짧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당. 다음번에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